희정 네. 양은 요즘 스케줄이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스케줄이 다 네, 취소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 살짝 설렜어가 두바이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게 돼 있었어요. 아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꼭 찍는 근데 취소가 돼가지고 어디서 찍었어? 그냥 뭐 파주 세트장에서 뭐 찍었고 좋았어요. 예뻤어요? 해외 콘서트 다 취소돼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유튜브 가수분들이 진짜 좀 수입이 많이 좀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근데 효정은 어떤 팬이든 만나기만 하면 웃게 만든다고. 진짜? 이제 안 웃으면 좀 얘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맨날 웃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몇 년 뒤에 사실 제가 그동안 맨날 웃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이제 웃는 거 안 하려고요. 저는 안 웃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인생에서. 아, 그래? 네. 아, 오히려. 아, 오히려 원래 웃어요? 네. 근데 데뷔 초부터 계속 그 무대 하실 때 계속 아니, 안 웃는 걸 진짜 보기가 아, 옛날에 여기 복면가왕에 나와서 그 얘기하지 않았었나? 애교의 원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 원조들하고 이 친구 작곡도 하더라고. 국진영한테 해줘봐, 엄청 좋아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수도 씨한테. 왜 거부를 해요? 왜 저희 다 거부하세요?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어? 위험해서 안 되거든. 아니, 그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두 분. 돌한테 해줘. 이제 봐야지. 봐야지. 네코의 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 왔다. 이게 흑돌, 백돌 딱 맞네. 네. 네. 셋, 둘, 셋.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새도로야, 찐아.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해. 아, 아 이걸 제가 실제로 봤다. 여기 뭐 라스 헌정 또 애교성도 있어요? 아, 제가 이어가지고 라스를 위한 애교송인데 매미송 아 매미송 매미송 네, 만들어 왔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네. 너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너에게 푹 안길 수밖에 없었죠. 하루 종일 매미처럼 붙어 있게 돼. 안 그러면 표정이 삐진매.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더라고 이 친구가. 와. 작곡을 잘하더라고. 아, 그쪽은 탁월한데. 나 왜 그래? 네,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귀여운 척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고. 네. 자, 효정 양수 데뷔 6년 차인데 아직도 네. 적응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실 저희 팀 컨셉이 되게 다양해요. 몽환적인 것도 하고 할수있는 것도 해요. 제가 진짜 웃는 얼굴이잖아요. 네. 너무 밝고 네. 저는 몽환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아니 몽환적인 연기를 저 안영미 씨도 했잖아요. 네. 예. 예. 맞아요. 꽃손이랄까 이거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있나 봐. 웃지 않은데 약간 눈 속에 맑은 영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와 어려워. 아우 어려워. 아이고 누가 그랬어요? 나 뭐가 됐지 않아 뭐가? 장군님. 대정양 오마이걸의 그 애교 담당인데 요즘 애교가 점점 네.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아, 네. 아, 나이도 나인데 이제 제가 애교를 해도 이제 다들 안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아. 왜? 너무 귀여워요. 진짜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고민이 이제 두 가지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교를 좀 더 과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아, 이쯤에서 이제 접어야 되나? 뭐 어떤 생각이에요? 뭐 과하게 가야죠. 아, 그래요? 마이 웨이 가라고. 네, 이왕 했는데. 조금 더 과해졌어 그래서? 그럼요. 그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네네. 뭐 애교가 너무 많아서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 이 얘기는 정말 슬픈 얘긴데 제가 옛날에 이제 데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미안해요 있었어요. 뭘 미안해? 아 자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싸대기 맞네. 아니, 모르는 얘기예요. 아, 우리 팬들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뭐든지 열정적인 편이에요, 사실. 그런 거 사랑에도 열정적이고 일에도 열정적이고 뭐 무대도 열정적인 편인데 이제 애정 표현에도 굉장히 애정을 막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애교도 많고. 이제 남자친구 분께서 이제 엄청 바쁘시고 피곤했나 봐요. 아, 힘들었겠다. 이렇게 막 오신 거예요. 걸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거야. 나 너무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나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나 진짜 쉬고 싶어. 진짜 이런 거 너무 미안해.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나 진짜 어우 세상에. 나 좀 쉬고 싶어. 아, 그거 되게 충격적인.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충격이다. 아니 효정양이 속상한 건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 나는 먹기 싫은데 계속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경험했네. 우리 저기 효정이 아이돌하면서 특별한 고충이 있다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그런 걸 찍을 때가 있어요. 아이돌이면 인트로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멋있게 하는 거. 그럼 그때는 알죠. 되게 굉장히 카리스마 파워풀하게 카리스마 있게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안 웃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고충이고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나요. 아,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얼마나 고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와. 아하, 그렇지 이게 아 승희. 아 승희, 아 승희. 네. 아 승희, 유아. 유아. 아 유, 아 비니. 비니. 네. 비니. 아 비니. 어, 근데 아 유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네. 이거는 개그 쪽인데 이거. 아 이건데. 그때 이제 이걸 전문으로 네. 아니 승기인데 승기도 얘도 밝은데 이 친구도? 밝은데 얘는 또 몽환적이 게 아련하게 잘. 어 이런 거 이런 거 요거 근데 이거 좀 세명 통성인 거네. 어 요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웃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해맑게 넘어진다. 아 귀여워. 아니 이게 아, 넘어졌는데 아, 웃는 거야? 아, 아, 이거 웃음 기계네. 어 대박이다. 아, 대단하다. 아, 그런 느낌인지 알겠다. 보셨어요? 아니 아니 정말. 우리 대단해 보죠. 이상하게 웃는 나술 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효정 씨는 데뷔 전에 음원 차트 1위 할 때보다 더 큰 네. 쾌감을 느껴봤다고요? 제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 맞아요. 아, 생활력이 강하죠. 네, 네. 생활력이 진짜 강하고 굉장히 즐겼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사실. 그래서 홀서빙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족발집에서 홀서빙을 하면 아, 족발. 이제 홀 지배하는 그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손님이 딱 나가시면은 한 네 테이블도 딱 비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분 좋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치우는 게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치우는 쾌감. 청소 좋아해? 어. 그래서 그때는 친구보다 잠깐 샤워하고 내가 테이블 네 개를 싹싹싹. 아, 그래? 병 막. 몇 개를 가지고 병 막 몇 개씩 들고. 그런 거 좋아해? 그래. 아, 한 거야. 한 거야. 한번 그 쾌감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우주손가락이 닦인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소주병의 달인. 자, 소주병의 달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병이 나갔어요. 예, 예. 치우기 다리. 치우기 다리. 치우기 다리. 네, 경호 들어가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언니가 지금. 예, 예. 언니 제 빨리 되는데. 아, 됐어, 시원해. 포차에서 그래 그래 대박 터지겠다. 아 그래서 아, 사실은 데뷔 첫 때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막 짠한 리액션. 그러니까 되게 짠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진짜 너무 좋은 너무 미치겠는데 이 쾌감이 이 무슨 일이야? 이거 치우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나는 나보고 왜 불쌍하대? 나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병맥주 회식할 때 이 친구 한번 데리고 가자. 혹시는 어린이 합창단을 7년 하고 동요대회 우승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승팀이 있다고요? 일단 동요에도 선곡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미소는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착을 해야 하고. 아,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배워 있었구나, 이 미소가. 그리고 약간 손짓이나 몸짓 같은 걸로 눈빛으로 이제 어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네.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아. 제가 초가상관이라는 1등 한번. 아, 초가상관. 아, 네. 아, 아.
옥수나무 앵기둥에 오막살이 집에 살자 물을 건너 삼천리 땅을 건너 삼천리 물 건너 땅 건너 땅 건너 삼천리 지는데 여기서 약간 병뚜껑 너무 들렸어. 물을 건너 삼천리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또 도요가 혹시나 약할까봐 다른 계획이기도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진짜 많이 준비를 해오셨네요. 그래요? 그 제가 그 빨대피리 부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이게 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진짜. 그 남자친구 이제 그만 쉬자. 이해가 되네요. 효정아 이제 그만 쉬자. 이해가 안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진지하게 하는 게 너무 그래 이것만 하고 쉬어라 이제 쉬어 그래 그래 쉬어 이제 쉬어라 쉬자 쉬자 이제 좀 쉬자 집에 가서 나무 따지 마 이제 쉬어 우리 지금